VLA로 렌더를 걸때 테스트하는 렌더 설정과 전체 좀 고품질로 렌더하는 것의 설정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는 요 모습을 완성하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밝기 조절과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리에는 내부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요 부분까지 완성을 해볼게요.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은 잘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카메라 뷰를 한번 렌더를 해보려고 합니다. 렌더 설정, 렌더 셋업 F10 되고 있고요. 뭐 그냥 테스트니까 640, 480 기본 크기 그대로 쓰고요. V-Ray 탭에 갔을 때 이미지 샘플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펼쳤을 때 인테리어나 건축 씬은요, 캣멀럼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요 방식은 엣지는 선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중간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블러를 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발러먼트 갔을 때요. 온 하고 체크한 다음에 이게 지금 환경빛이에요. 전체 그냥 흰색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 옵니다. 온 체크를 해야 V-Ray 엔진이 돌아가는 거고요. 첫 번째, 프라이머리 바운디니스 엔진은 일레디언스, 세컨더리 바운디니스는 라이트 캐시를 쓰는 것이 건축 인테리어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레디언스 맵을 펼쳤을 때 요게 그냥 테스트니까요. 로우 정도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쇼 칼큘레이션 펄스는 진행하는 동안에 쇼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게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캐시에 갔을 때 얘도 쇼 칼큘레이션 펄스 그냥 서브 디비전 1000 정도 기본값 쓰도록 할게요. 자, 세팅에 왔을 때 V-Ray 로그 파일에 쇼 보는 걸 체크를 끊어주게 된 상태고, 자, 일단은 아까 여기서 봤더니만 배경이 이쪽 부분이 밝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인발러먼트 단축키 8 되고 있고요. 여기 흰색을 여기 백그라운드에다가 카피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요 값이 우리가 세이브 프리셋에서 저장을 하는데 로우 테스트, 낮은 품질로 테스트하겠다라고 저장을 주겠습니다. 요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다음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로우 테스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로드 해주시면 방금 설정한 값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렌더를 걸어보게 된다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환경만 준 상태에서 렌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V-Ray는요, 실제로 모든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만화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로우 테스트 값이고요. 빛을 넣어 보도록 하죠. Create Light, V-Ray Light를 중앙에 넣겠습니다. 자, 중앙에 놓으면서요. 얘는 실제로 실내에 이렇게 천정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이때요, Modify 패널에 왔을 때 실제로 빛의 사이즈는 요게 지금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이 밝아집니다. 그리고요, 멀티플라이는 빛의 색입니다. 한 적당히 한5 정도로 줄여보고요. 옵션에 인비저블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줘야지만 이렇게 하얗거나 까맣거나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자, 렌더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태양빛이 이쪽으로 짠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태양빛까지 들어간 다이렉트 라이트를 한번 넣어서 완성을 해봤고요. 자, 여기에서 요 벽체에 그 액자 있는 곳이랑 요 부분에다가 그 IS 라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토메트릭 라이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프론트 뷰에서 한번 넣어볼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포토메트릭 다겐 라이트를 천장에서부터 벽으로 쏘겠습니다. 자, 이때요. 샤도우는 끄시고요. 라이트 디스트리뷰션을 내가 포토메트릭 웹 웨이브 하이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웨이브 하이는 포토메트릭 웹을 선택하는 순간 포토메트릭 웹 얘가 활성화됩니다. Choose 포토메트릭 파일에서 스폿라이트 IS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빛의 위치가 여기인데요. 방향을 조금 조절해 볼까요? 선택 툴로 얘가요, 머리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하고 타겟을 동시에 선택하려면 여기 중간에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액자 있는 곳 이렇게 액자에다가 옮겨줬습니다. 액자만 넣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 벽체 쪽에다가도 하나를 더 비춰보도록 할까요? 인스턴스로 복사해 주겠습니다.